일본 편의점보다 맛있는 다마고 샌드위치. 그럼 시작해 보겠습니다. 오늘은 너무너무 맛있는 계란 샌드위치 만드는 날. 먼저 계란 3개를 완숙으로 삶아주세요. 계란 삶는 시간은 실온 보관 계란은 끓기 시작해서 8분, 냉장 보관 계란은 12분간 끓여주세요. 그러면 찬물에 충분히 식혀야 껍질이 잘 벗겨진답니다. 그 사이 저는 비밀 재료를 구하러 고고! 바로 일본 딸기에 빠질 수 없는 짝꿍, 연유인데요. 상큼 달콤한 딸기를 연유에 찍어 먹는 게 일본식이랍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연유를 사용해서 계란 샌드위치를 만들 거예요. 그럼 은은한 단맛은 물론이고 밀크감이 증가해서 깊은 맛과 마요네즈 신맛을 부드럽게 감싸는 특미의 계란 샌드위치가 된답니다. 삶은 계란 3개에 연유 1큰술, 거기에 마요네즈 1.5큰술. 요렇게가 기본 레시피인데요. 기호와 농도 조절에 따라 마요네즈 양과 연유 양을 조절해주세요. 전 마요네즈 추가해서 총 2큰술 넣었습니다. 소금, 후추도 조금 넣어주세요. 이제 계란을 부셔가며 골고루 섞어주세요. 연유가 들어간 만큼 조금 질퍽해서 저는 마요네즈를 조금 더 추가했습니다. 샌드위치 식빵 두 장을 준비하고 각각 한쪽 면에 버터를 발라주세요. 버무려둔 계란을 식빵 가운데에 듬뿍. 맛있겠죠? 먹기 좋게 반으로 자르면 마요네즈만 많은 파는 샌드위치와 완전 다르게 큼직큼직한 계란이 듬뿍. 이거야말로 계란 샌드위치죠? 연유가 마요네즈에 톡 쏘는 신맛을 잡아줘서 너무너무 맛있는 계란 샌드위치가 된답니다.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계란 샌드위치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